일시중지론으로 하면 좋다고? 일단 뭐 1, 6, 7, 8, 9 11월 29일 시험 보겠습니다. 자, progress 적어주시고요. 어근 적고, 명사 뜻, 동사 뜻 적어주세요. 어근 적고, 명사 뜻, 동사 뜻. 일단 반이어 적어주시고요. R로 시작하는 반이어 적어주시고요. 다음 progressive 적어주시고 뜻 적고 반대말 C로 시작하는 반대말 적어주세요. 프로그레스 뜻 두 개 적고 반이어 R로 시작하는 반이어 적고 반이어도 밑에다가 어근 적어주시고요. 그다음 progressive 적고 뜻 적고요. 그다음에 C로 시작하는 반이어도 적어주세요. 이 C로 시작하는 반이어 밑에도 어근 적어주세요. 다음 propose 적어주시고요. 어근 적고 뜻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적어주세요. 뜻 두 개. propose 적고 뜻 두 개 적고요. 자, 명사형도 적겠습니다. 명사형. 명사형 적어주세요. Propose의 명사형. 다음 Produce 적고요. 어근 적고 동사 뜻, 명사 뜻 적어주세요. Produce 어근 적고 동사 뜻, 명사 뜻 적어주세요. 다음, 자, pose, phone 두 개 적고요. 이 어근들 뜻 적어주시고요. 자, compose 일단 다 받아 적어주세요. compose 다음 dispose
expose, impose, oppose, 다음 propose, 다음 suppose. 적어주시고 어근 뜻 적고 자원 뜻 적고 뜻 적어주세요. 자 dispose는 자 밑에 s 다음에 able 붙여서 무슨 뜻 되는지 그거의 동의어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co로 시작하는 거 ex로 시작하는 거 dispose는 sdable 붙여서 형용사형 뜻 적고요. 동의어 두 개 co로 시작하는 거 ex로 시작하는 거 적어주시고요. 자, expose는 명사형이 두 개입니다. 명사형 두 개고 그 중에 박람회는 동의어 두 개 적어주세요. f로 시작하고 ex로 시작하는 동의어. 다음 어떤 거요? 자, 예. expose는 명사형 두 개, 명사 두 개, 명사 두 개 적어야 돼요. 단어가 두 개입니다. 그 중에 박람회라는 뜻을 가진 명사는 동의어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f로 시작하는 거랑 ex로 시작하는 거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impose는 동의어 두 개 더 적겠습니다. in으로 시작하는 거랑 l로 시작하는 거 동의어 두 개 더 적어주시고 이 동의어도 밑에다가 어근 뜻 적어주세요. 넘어가 되나요? 다음 자 제스트 적고요 어근 뜻 적어주시고요 단어부터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어주세요. congestion, digestion, ingestion, 다음 suggest, 다음에 gesture 적어주시고요. 밑에다 어원뜻 적고요. 자, ingestion은 동의어 똑같이 in으로 시작하는 동의어 하나 더 적어주세요. 다음 digestion 반이어 적겠습니다. digestion 반이어 적어주세요. 옆에다 반이어 적고 뜻도 적어주세요. 다음에 상품 정리하겠습니다. 상품, 네.
넘어가 되나요? 자, 다음 상품 정리하겠습니다. 자, PR로 시작하는 단어 적어주시고 GO로 시작하는 단어 적어주시고 또 PR로 시작하는 거 IT로 시작하는 거 AR로 시작하는 거 ME로 시작하는 거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G로 시작하는 거에서 빼서 재화와 용역 적어야 되고요. 재화와 용역 적어주시고 밑에다가 동의어를 적는 거 있죠? 재화는 동의어 하나, 용역은 동의어 두 개. 재화 동의어 PR로 시작하고요. 용역 동의어 L로 시작하고 W로 시작합니다. 다음 또 G로 시작하는 거에서 하나 더 써야 되죠. 하나의 상품도 적어주세요. 하나의 상품. 다음 세 번째 PR로 시작하는 상품은 빼서 동의어 적어주세요. AG로 시작하고 PR로 시작하는 두 단어짜리입니다. 뜻도 적어주세요. 다음 IT로 시작하는 거 뜻 적어주시고 AR로 시작하는 거 뜻 두 개 적어주세요. 다음 ME로 시작하는 거에서 빼서 상인 두 개 적어주셔야 되죠. M으로 시작하는 거, V로 시작하는 거 적어주시고요. 상인 두 개. 다음 자판기도 적어주세요. 넘어가도 되나요? 다음 자, many, menu 버그 뜻 적어주시고요. 자, manufacture 적어주세요. manufacture 적고 밑에다 어근 적고 뜻 적고요. 자, 가지치고 나와서 R 붙으면 무슨 뜻 되는지도 적어주세요. 다음 manipulate. manipulate 적고 뜻 두 개 적어주세요. 긍정적인 뜻, 부정적인 뜻. 다음 매뉴얼 적어주세요. 매뉴얼 형용사 뜻 있고 명사 뜻 있습니다. 형용사 뜻, 명사 뜻. 자, 다음. 자, 패디. 첫 번째 어근 뜻 적어주시고요. 패디 뜻 첫 번째 적어주시고. expedition, pedestrian 적어주세요.
익스페디션, 페데스트리언 적어주시고 밑에다가 어근 뜻 다 적어주세요. 다음 패디 두 번째 어근 뜻 적어주시고 자 페다고지 적어주시고요. 다음 인사이클로피디아 다음 올소패딕 적어주세요. 다음 비옥한 정리하겠습니다. 비옥한 F로 시작하고요. F로 시작하는 거 두 개, 다음 P로 시작하는 거 하겠습니다. P요? 네, F2로 시작하고 FR로 시작하고요. PR로 시작하는 세 단어 적어주시고요. 다음 황폐한 정리하겠습니다. ST로 시작하고 BA로 시작하고요. DE로 시작하고요. FR로 시작합니다. BA로 시작하는 몇 글자예요? 여섯 글자요. 다음 dot deuce 어근 뜻 적어주세요. 자 단어부터 먼저 받아 적어주세요. 자 abduct 다음 conduct 다음 deduct 다음 educate induce, introduce, produce, reduce, reproduce, seduce, abduct, conduct, deduct, educate, induce, introduce, produce, reduce, reproduce, seduce. 앱덕트의 동의어 K로 시작하는 거 적어주시고요. 옆에다 비행기 납치도 H로 시작한 단어 적어주세요. 자, 지금 다 불러준 단어들 밑에다가 어근 뜻 적어야 됩니다. 자, 컨덕트는 명사 뜻 적고요. 동사 뜻도 적고요. 자, 컨덕터 강조일 때 뜻, 커니 강조일 때 뜻, 함께일 때 뜻 다 적어주세요.
다음 프로듀스는요, CO로 시작하는 반여 동사도 적어주시고요. 반여 뜻도 적고 밑에다가 어근 뜻도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conduct에서 동사 뜻에 동의어 3개 더 적겠습니다. conduct 동사 뜻에 동의어 3개. 자, C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두 단어 따라 하나 있고요. EX로 시작하는 동사, I am으로 시작하는 동사 있습니다. I am. 컨덕트의 동사 뜻에 동의어 3개 더. C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두 단어짜리, EX로 시작하는 단어, I am으로 시작하는 단어요. 다음 grass 적어주시고요. 어근도 적어주세요. 자, aggressive 단어부터 적어주세요. aggressive. 다음 congress. 다음 progress. 다음 regress. aggressive, congress, progress, regress. congress요. 네. 네. INT요. INT. 또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